안녕하세요, 롤팍스입니다. 오늘은 3만원에서 20만원대 가성비 데일리백들로만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가방은 루멘의 파니에 프트백이에요.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으로 쿠폰까지 사용하시면 10만원대로 구매 가능해요. 색상은 6가지가 있는데 저는 패턴 블랙을 골랐습니다. 깔끔한 블랙 색상도 있었지만 저는 패턴이 들어간 게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눈이 가더라고요. 가죽은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서 가죽 자체가 단단하지는 않지만 가방 중간, 양 사이드가 견고하게 박음질되어 있고 아래에도 같은 가죽을 덧대어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주는 가방이에요. 지퍼는 따로 없고 루멘의 로고가 새겨진 금장 잠금 장치가 있는데 클래식한 가방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만 물건이 잘 빠질 수 있으니 파우치에 물건을 담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방 내부는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오염에 주의하셔야 되고 지퍼 포켓이랑 오픈 포켓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역시 루멘의 로고가 새겨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블랙 가방이지만 패턴이 들어가 포인트가 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다음은 파인드 카푸어의 마티백 12입니다. 저는 레드백을 선택했지만 17가지 색상이 있으니 고르는 재미가 있는 가방이에요. 가방 앞쪽에 로고가 새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가방 안쪽을 보시면 카드 포켓이 하나 있고 수납력은 조금 부족한 가방이지만 어느 룩에나 포인트가 되는 핫한 레드백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랩까지 빨간색인 게 부담돼서 실버 체인으로 바꿨는데 훨씬 더 잘 메고 다니고 있어요. 체인 바꾸는 법은 쇼츠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 가방을 찾는 분께 추천드리고 레드도 튀지 않는 레드여서 더 마음에 드는 가방입니다. 다음은 러디의 엘르백입니다. 러디 가방은 브랜드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품절이 많아서 인스타를 통해 제품 구매일을 확인해야 해요. 엘르백은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되어 가죽이 유연하지만 가방 아래에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요즘 유행인 리본이 과하지 않게 양 사이드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사랑스럽고 가방을 숄더로 맸을 때 리본이 보여서 너무 예쁩니다. 가방 스트랩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방에 여성스러운 무드를 더해주고 가방을 숄더로 맸을 때 딱 편한 길이라서 좋았어요. 잠금 장치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 열고 닫기는 편하지만 물건이 쏟아질 수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안쪽은 심플하게 러디 로고가 새겨진 이너 포켓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카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지퍼 포켓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더라고요. 수납력도 좋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화이트백이라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 200%일 것 같은 가방이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켈리즈의 글로우 크로플백이에요. 켈리즈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지만 이 가방은 오리지널 가방으로 기성 원단을 사용해 제작됐어요. 컬러는 다양하게 있고 가격은 할인가로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격식있는 룩보다는 편하고 힙한 패션에 잘 어울리고 젊은 감성을 잘 담아냈어요. 백구가 유행인 요즘 이렇게 귀여운 인형도 함께 착용하면 귀엽고 힙한 느낌이 배가 됩니다. 이 가방의 디자인 외에 또 다른 장점은 수납력이에요. 가방 내부에도 꽤 넓은 공간이 있지만 가방 외부에도 포켓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있어 팩트, 립, 에어팟, 플립 등 공간을 나눠서 수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더 편안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메고 싶으시면 인형과 체인을 모두 빼고 메주시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할인이나 이벤트가 많고 그럴 때 구매하면 이렇게 귀여운 캔버스백도 함께 준답니다. 다음은 자라의 브레이드 쇼퍼백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했고 남성층에 진열되어 있었던 제품이에요. 세일에서 3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여름에 여행가서 메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지만 메면 또 여름 분위기가 낭낭한 가방이에요. 마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까슬거리긴 하지만 엄청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메고 다닐 수 있어요. 안쪽을 보시면 자라 로고가 천으로 박혀있고 작은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 한철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까지 올팍스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